이렇게 저러고 살다 콩밥 먹습니다. 따님과 친구들이 얘 집단 폭행한 장면 제 차 블랙박스에 있는데. 이거 아니에요. 저 억울해요. 나 지금 뭐예요? 엄마 때문에! 나 이제 다 끝났다고.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? 한 회장 응급도 높여서 수술 순번 바꿀 거라고. 그것 때문에 심장 뺏길 환자는 죽어. 그럼 네가 죽을래? 혜원아. 이사장님께 보고해. 저는 다 끝났다고. 분명히 뭔가 했어. 당신들이 더 빠르는 이유. 우리 좀 도와줘요. 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아저씨밖에.